사모님께서 네. 이 벨로스텐을 싫어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람이겠습니다. 아우 좋아 시청 떨어지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햄맷입니다. 이번에 타보자고 콘텐츠에 타보게 된 차량은 아유 이거 섭외 힘든 차량이었는데 벨로스터 N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은 그 누구신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유, 우선 해가 지기 때문에 네. 빨리 우선 출발해 보도록 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도 이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원래 전자식 브레이크는 아니었던 거 같아요. 네 전자식 브레이크 어디 한번 수동은 이게 수동은 계속 타긴 타요 제가 포터 네. 회사 측 근데 승용은 또 다르잖아요 그쵸. 느낌이 지금 영상 아직 안 올라온 게 있어요 이거 썸네일 도착하면 올라올 텐데 네. 투스카니 아시죠? 네네 투스카니를 탔었는데 이제 승용차로 제가 언덕 출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투르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차가 조금 많이 예민할 거예요 또 사모님께서 네. 이 벨로스터 N을 싫어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네 정말 많이 싫어요 이유가 뭐예요? 시끄럽다고 하고 일단 불편하고 소리 때문에 네 무섭다고 하더라고 아니 운전을 설마 좀 험악하게 하시나봐요? 아니 험악하게 하는 건 아닌데 좀 무섭다고 하더라고 근데 기어를 바꾸니까 네. 예, 뭐랄까 좀 느낌이 더 가벼운 느낌? 그렇게 들려요 네. 이 벨로스터는 그럼 구입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횟수로 한 1년이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1년이요? 네네 그럼 캐나다에서 우리나라로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이제 3년차 되고 오자마자 거의 바로 산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신차로 구매하신 거예요? 아니요 중고로 샀어요 중고로 네. 당시 중고가 기준으로 얼마예요? 그때 제가 중고로 한 2000 근데 제가 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 매입하시는 분 중에 그래서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싸게 샀던 것도 있고 싸게 샀던 것도 네, 있고 네. 거의 뭐 매입가에 구매를 해가지고 사실 벨로스터 N을 제가 블로그 때 시승을 딱 두 번 한 적이 있었어요 한 네. 번은 이제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을 처음 알았을 때 네, 네. 그때 수동 2019년도 4월달쯤이었나? 아니 3월달이었나? 좀 그랬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고 나서 이제 DCT 나왔잖아요 자동변속 네네. 자동변속기 이제 코로나 발생했을 때 그때 한번 시승해봤고 이걸 길게 시승해본 적은 제가 없어요 전혀 벨로스터 그 길게 웬만해서는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쵸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게 그럼 지금 튜닝이 되어 있는 게 네네 그 좀 원래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지금? 네 상관없어요 어떤 거 돼 있으신 거예요? 일단은 오픈 흡기 되어 있고요 오픈 흡기? 네 그 다음에 인터쿨러 되어 있고 터빈업 해놨고 터빈업 네 뭐 배기 해놓고 얼마 깨지셨어요? 대략한 튜닝 비용으로는 중고차 모닝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모닝 정도? 네 뭐 서스 뭐부터 시작해서 이리저리 들어간 거 계산 다 안 하고 외형 킷 이런 것도 혹시 사모님께서 뭐라고 안 하셨는지 포기했죠 포기하셨어 원래 그렇다면 왜 차에 돈 쏟아붓냐 뭐 그런 말 많이 하셨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비용이 들어간 것도 다 중복 투자도 비용까지 합한 금액이라서 네. 그래도 갑자기 생각났어요 신사형님 아시죠? 네네 신사형님 사모님께서는 항상 이해를 해주시는데 그 돈
정반대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해를 제일 못하는 차이다 돈 쓰는 거를 제일 이해를 못해. 지금 이거 사모님이 보고 계실 텐데 괜찮으시죠? 그렇죠. 아유 사모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스티어링도 원래 이게 알칸타라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핸들에 있는 알칸타라는 외주업체에서 작업을 한 거고요. 아 외주업체에다가 하신 거예요? 네. 콘솔암이나 사이드 브레이크 그다음에 기어 노브 쪽은 순정 알칸타라. 아, 순정 네. 알칸타라. 야 벨로스터에는 사실 저도 이제 기억이 안 나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지만 아 이거 위까지 다 뭐 달아놓으셨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카본으로 이런데. 이거 잠깐만요. 이게 진짜 카본이에요? 요거는 진짜 카본은 아니고. 아 카본 룩이나 네, 수전사. 네. 카본 파이퍼. 네, 네 그렇게도 뭐, 부르죠. 네, 수전사 작업돼 있는 파츠를 이제 다 해놓은 거고요. 리얼 카본 너무 비싸서.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벨로스타 하면 또 뭐 사실 소리잖아요. 팝콘 소리인데 지금은 뭐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아직 여기가 지금 동네가 시끄럽고 예의는 지켜야 되니까요. 나중에 고속도로 나가면. 그때 이제 한번 N모드 아니 원래 N모드가 스포츠 플러스라고 부르잖아요. 스포츠 모드가 있고 뭐 에코 뭐 노멀 모드는 따로 있고 드라이브 모드 N모드는 그냥 아예 근데 약간 BMW 치면은 BMW M모드랑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다면은 뭐 트랙션 컨트롤 이런 거에 그것도 좀... 다 끄는 꺼지고 M모드를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 모드라고 또 설정하는 게 있어서 차량 제어하는 부분에서는 켜놓고 서스 강도도 세팅하는 것도 다 바꿀 수 있고 지금 이게 그럼 지금 커스텀 모드 이건 지금 노멀 네. M모드 누르면 그럼 그렇게 되는 건가요? M모드 누르면 이제 배기 플랩이 열리면서 배기음도 더 커지고 출력 같은 부분에도 좀 더 출력도 더 좋아지고요. 아니 그 왜냐면 네. 제가 M모드를 누르면 뭐 트랙션 컨트롤 이런 거 다 꺼질까 봐 무서워가지고 뭐 물론 직선에서만 그렇게 할 거지만 아 M모드가 그런 역할 기능이 있었구나. 네. 현대가 정말 벨로스터나 뭐 아반떼 N이나 뭐 아이솔트 N은 정말 차를 잘 만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저도 수입차 딜러지만 이런 차들 하나 갖게 되더라. 이 차를 구매하고 나서 튜닝을 하고 계속 가지고 있지만 따로 크게 아 이 차량을 판매를 하고 나중에 제가 또 더 재밌는 펑카를 어떤 차를 살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또 차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좀 입문 그런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가성비도 너무 좋고 자자. 아 벨로스터는 가성비가 그렇죠. 그 왜냐하면 제가 아반떼 N을 또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아반떼 N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벨로스터에는 사실상 단종되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선 해치백의 무덤이라고도 불리고 네네. 그렇다면 혹시 제가 이거 마침 말씀 잘 해주셨어요. 네. 벨로스터 N 말고 네. 혹시 기다렸다가 아반떼 N 사시려는 생각 하신 적 처음에 있으신지? 제가 이 차를 구매했을 때 이미 아반떼에는 출시가 한참 이슈가 있어 출시를 막 초창기 때 했었고요. 네. 그때 이제 아반떼 N이랑 벨로스터 N이랑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구매할 때 아반떼 N의 DCT를 살 거냐 아니 아니면은 중고로 벨로스 N을 살 거냐. 근데 선택한 거는 중고로 벨로스 N을 구입한 이유가 또 제가 해치백을 또 좋아하고. 아 그러고 보니까 해외에서는 해치백 그런 차량들 그렇죠. 많잖아요. 캐나다에서 살고 오셨어요. 그렇죠. 해치백의 디자인도 너무 좋고 그다음 아반떼 N보다는 조금 더 희소성이 더 있어 보였었고요. 아 당연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네. 대부분 차들 보면 이제 그냥 세단 뭐 그런 것이니까 그렇죠. 뭐 질릴 때도 있잖아요. 이제 세단. 네. 제가 이제 이 차량을 구매할 때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물어봤었어요. 세단보다는 좀 더 코너링이나 서킷에서는 아반떼 N보다는 더 재밌을 것 같다. 아 네. 그렇겠죠. 아 마침 말씀 잘 주셨어요. 그 캐나다에서는 네네. N 현대 N 브랜드 이미지가 어땠어요?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 막 이제 벨로스 N이 저기 캐나다에서 들어왔어가지고 아유 시동 아파. 그래서 크게 뭐 인지는 없는데 되게 많이 구매를 하셨었어요. 그때 제 주위에 캐나다에서 살던 친구들도 벨로스 N을 많이 구매했었고요. 아 그렇게 이미지가 네, 좋았어요? 골프 GTI냐 뭐 벨로스 N이냐 했는데 다들 골프 GTI보다는 벨로스 N 많이 사더라고요. 그 왜냐면은 일본의 고성능 뭐 그런 차량들 아시잖아요. 뭐 토요타 그렇죠. 86이라든지 그런 차량도 사실 인기가 많잖아요. 미국에서. 그렇죠. 현대 N이라는 브랜드가 캐나다에서도 은근히 좋구나. 제가 사실 예전에 신사형님 독일 갔다 오신 거 아시죠? 네네. 아 이게 아, 제가 죄송하네요. 네, 아닙니다. 아니, 그 왜냐면은 투스칸이 운전할 때는 네.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랄까 좀 클러치 감도 조절을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차는 대해서. 좀 예민 많이 예민. 아, 많이 예민하구나. 시동 꺼트리는 거 이상하네. 일단 원래 제가 시동을 사실 안 꺼먹었어요. 투스칸이 영상 아직도 말씀드렸지만 안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벨로스 때는
은근히 꺼먹게 되네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민하고 또 출력도 출력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까요, 자자체가. 아, 그리고 또 뭐 튜닝까지 하셨으니까. 그걸 생각해보면 아, 옆차들에게 정말 죄송하네요. 야, 스티어링이 알칸타로 들어가 있으니까 네, 기존 순정보다 또 정말 네, 좋은 부드러워요. 재질이고 또 두툼한 걸로. 이제 순정 원래는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저 네. 현대모스터 스튜디오 고향 갔을 때 그 전시 봤거든요. 네, 이렇게 그래서 원래라면 이렇게 해서 알칸트라 패키지 추천 옵션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옵션을 빼고 이렇게 돼 있는 걸 구매를 해서 아, 따로 작업을 했고요. 그렇다면은 제가 이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원래라면은 사실 아우디 S4가 더 비싸잖아요. 엄청나게. 그렇죠. 뭐 물론 아우디 딜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네. 가끔 S4 생각해 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S4, S5를 구매를 고려를 했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차량이 없었다고 하면은 아마 구매를 했을 것 같은데 이 차량이 있다 보니까 굳이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출력 같은 경우에도 업이 돼 있는 상태고 아우디 S4를 굳이 그럴 생각도 네. 사실 출력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물론 아우디가 그렇죠. 훨씬 월등하고 네. 뭐 사륜도 있고 뭐 품질도 더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그렇죠. 새로운 경험 해보는 게 또 나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캐나다에 있을 때부터 이런 튜닝카드를 좀 되게 많이 좋아해서 많이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스바루 인프레자 뭐 STI도 가지고 있어 봤고 스바루를요? 네. 뭐 닛산 370Z 아~ 버전도 가지고 있었고요. 370Z 네. 뭐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차들 되게 많이 받고 수 없고. 여러분들 해외 자동차 문화가 얼마나 좋은지 지금 대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저는 이런 점이 부러워요. 진짜 해외에서는 이제 좀 고성능 튜닝 문화 그런 것도 다 잘 그렇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러니까 아 저도 이러다가 신사용님 와이프님 그 닮아간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운전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 영상. 네네. 수동 그 자꾸 좀 엉성하게 놓는 저도 지금 원래 수동 사실 많이 운전했는데도 지금 그 위치를 제가 보는 것 같네요. 또 파워 변속 나왔다 또. 아 왜 왜 왜? 아 잘했어. 괜찮아요? 네. 악셀 악셀 너무 빨리 떼고 있어. 그리고 아니시면은 저기 핸들 쪽에 빨간색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거에 이제 레버 버튼이라고 해서 그게 뭐예요? RPM 자동으로 보정해 주는 거. 아 근데 쓰고 싶지 않은 게 또 물이 갈 수도 있고 괜찮 또 이렇잖아요 지금. 도로가 그 완전히 시내인데 여기가 시끄럽게 또 하면 안 되니까 이 계기판 아날로그 진짜 오래간만에 보네요. 뭐 이런 감성도 너무 좋고요. 저는 그렇죠. 저는 아직까지 네. 디지털보다는 저희 집 차가 또 아우디예요. 아우디 영업사원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아우디에 있는 디지털 계기판도 좋지만 저는 이런 조금 더 아날로그 직급 버튼류 같은 경우에도 전부 그냥 터치가 아닌 그냥 물리 버튼이 더 좋더라고요. 물리 버튼 그렇죠. 네. 아, 그럼 알고 보면 좀 올드한 감성을 좋아하시네요, 대리님. 그렇죠. 저는 약간 좀 운전을 재미를 추구한다고 하면 요즘 저 나오는 너무 디지털적인 느낌보다는 옛날 방식처럼 버튼, 수동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게 저도 사실 볼보를 좋아해요. 볼보도 좀 클래식한 감성이 있어요. 물론 저는 이제 신차들 시승 많이 하니까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는 편이지만 이 계기판 자체도 보면 이거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정말 아날로그하면서 여기 이제 RPM 게이지 이런 거 다 보면은 빨간색 있고 가운데 N 뭐 있고. 이런 건 저도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뭐 아쉬운 게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렇죠. 벨로스타에. 제가 사실 투스카니에선 이런 말을 했었어요. 투스카니 이제 20년 된 올드카잖아요. 네네. 엘리사를 시승했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네네. 2.7. 네네. 그때 당시에 현대가 진짜 열정을 많이 쏟아부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N을 생각해보면 그때 비해서는 많이 죽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요즘 뭐 BMW M도 그렇지만 다 패밀리 위주 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고성능 차치고는. 매니악한 그런 느낌보다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에서 현대가 N 브랜드 나오면서 이제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건 그래도 날 것의 느낌은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그런 느낌 때문에 또 이런 벨로스에는 구입한 이유도 하나고요. 클러치 갈리는 것 때문에 진짜 사실 원래 후가시를 넣고 출발하는데 이건 후가시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담이지만 저 사실 운전병이었었거든요. 운전병이었었지만 이거하고는 지금 또 차원이 틀리니까. 그러고 보니 이거 지금 장착돼 있는 거 보니까 서킷을 가끔씩 가신다 하더라고요. 네, 취미로 한 번씩 한두 번 정도 가는 정도. 매일 가지는 않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가서 타고 오거나. 인제 서킷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인제. 아, 인제. 저 사실 올해 새해 때인가 그때 인제 저도 다녔었고 처음으로 네네. 거기서 이제 벨로스터 N 그것도 보고 그랬는데 와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아 이거
그래도 여러분들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하죠. 네, 금방 익숙해져요. 그래도 수동 많이 몰아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뭐 물론 저는 이제 화물차로 주로 하고 있지만 출퇴근 이 시트도 이게 버킷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지금. 이건 순정이죠 시트? 네 순정 시트입니다. 근데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시트고가 높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벨로스의 단점이. 아. 근데 저한테는 크게 와닿진 않았고요. 물론 시트고가 다른 차들에 비해 좀 높은 거는 있는데 제가 그래서 혹시 버킷시트를 한번 달아본 적이 있었어요. 아 달아본 적이 있었어요? 네 브리드거나 레카로 거 차들 검색해서 레카로 거를 제가 한번 달아본 적도 있었는데 레카로 좋죠. 그쵸. 이제 투스카니 오너분께서 네. 그 시트 레카로 장착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레카로를 장착하고 나서 시트 포지션이 더 낮아지니까 뭐 서킷 주행이나 이럴 때는 좋을 수 있겠지만 네.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오히려 더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런 경우가 있었구나. 네. 그래서 제가 순정으로 다시 원복한 이유도 차체 핸들이랑 계기판이 있는 위치보다 시트 포지션이 더 내려가다 보니까요. 시야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더 제약을 받는 느낌도 있었고요. 저는 이제 서킷을 돌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네네. 선생님께서. 그래서 이 순정 시트고 아니면 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뭐 레카로 시트 그거에 대해서는 뭐 모르니까 사실. 그래서 저는 동두에서 만약에 벨로스터의 차주분들이 또 있으실 거고 영상을 보시면서 네. 또는 벨로스터를 중고로 구매를 할 생각을 하고 계신던 분들은 시트고에 대해서 뭐 높다 뭐 낮다 이거는 조금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그 무조건 그 말에 따라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여러분들 이거 다 취향이에요 사실상. 네. 너무 내가 좀 키가 뭐 진짜 너무 크신 분들은 이제 정말 헤드룸 공간이 다일 수는 있지만은 그거 아니신 분들은 크게 저는 시트고에 대한 불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많이 타보셨으니까 이제 말씀을 잘 해주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매니악한 차를 많이 안 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 차 같은 경우에는 또 썬루프가 달려있는 모델이다 보니까요. 헬멧을 쓴다거나 그럴 때 좀 불편한 감은 있긴 사실이에요. 아, 시트고 때문에. 그렇겠죠. 높으면 네. 그 헬멧이 닿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뭐 일상에서 뭐 그걸 쓰진 않으니까요. 저희 일상 주행을 할 때 헬멧을 쓰고 다니진 않죠. 뭐 해외 어떤 그렇죠. 유튜버 사람들은 그걸 쓰고서 뭐 그런 적 있는데 쓰진 않죠. 불편하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위험하고. 그런 또 재밌는 해피닝이 있었죠. 사실 지금 언덕 이게 출발인가 익숙해지가 않아. 이거는 진짜 익숙해져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얼마예요 이게? 크로치가 그 싸죠. 뭐 얼마 합니다. 뭐 한 70만 원 정도 하는데 70만 원이면 저한테 비싸죠. 저같이 이제 제 차도 이제 클러치가 이제 슬슬 교체할 때가 돼서 아마 그래서 더 미트감을 못 잡으실 수도 있어요. 언덕 출발을 제가 승용으로 해본 적 없어요. 그때 당시에도 시승했을 때 이제 일산 자유로 코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리님께서 벨로스터 N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으신가요? 지금 아쉬운 점은 전륜이라는 점. 아 그렇죠. 사실상 이게 후륜 들어가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골프도 그렇죠. 사실상 네. 전륜이잖아요. 근데 뭐 좀 N이라고 했으면은 네. 저 골프 R이나 4륜을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그 다음에 이런 아쉬운 또 그런 거는 이제 제가 그냥 농담처럼 말하는 거고 진짜 이 차량을 놓고 보고 아쉬운 점은 이런 마감 재질. 아 지금 N 모드 N은 두면 되는 건가요? 네네. 어우 크네. 그쵸. 이 소리죠.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출력업을 해놓은 차량이라서 네, 아마 더 세게 오실 거예요. 느낌이 너무 센 것 같아요. 네. 거기보다 순정의 벨로에스터 N이나 아반떼 N보다는 확실히 출력이 좀 센 편이라서. 어우야 제가 튜닝 차를 타본 적이 없으니까. 네. 이게 지금 물론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전에 이건 기억이 나요. 물론 좀 무겁게 나갔었어요. 완전 순정. 근데 이게 팍 나가면서 뭔가 뒤에 붕 터지는 그런 느낌. 네. 쫙 그 배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걸 사모님께서 싫어하신다고. 그렇죠. 이걸 싫어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투스카니 오너분은 여자친구죠. 네. 그거 흡기를 뗐대요. 투스카니. 그러다가 이제 다시 붙여달라고 오히려 여친분이 그러셨다는데. 해외에 있으시면 좀 전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캐나다에서 살 때부터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시끄러운 차 타고 다닌다고. 너무 시끄러운 차. 네. 물론 어차피 저희 부모님도 이런 소리를 사실 안 좋아하시죠. 네. 나이가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저희 부모님. 아쉬운 거는 내장 부분이나 이제 잡소리. 네. 물론 저는 이제 예민한 편은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게 예민한 편이 아닌데 좀 너무 잡소리가 많이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도 이게 신차가가 싼 차량은 아니거든요. 뭐 신차로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반떼 N도 마찬가지, 벨로스 N도 옵션 넣다 보면은 얘도 거의 뭐 4천만 원대가 육박하는 차인데.
비싸긴 하죠. 네, 이런 전부 이런 플라스틱 소재를 썼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너무 아쉽다.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아, 그래서 벨로스타인 오너분들이 튜닝 자주 하시는 이유가 그거였었군요. 실내외에서 너무 아쉬우니까 이런 데서 현대가 의도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런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좀 매니악한 차가 있는데 이런 거 튜닝 네. 해주시면 좀 어떨까라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당연히 뭐 위는 알칸타라 이런 소재는 아니 전혀 어떤 부분에서도 알칸타라 소재를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순정에서 이런 거 옵션 추가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 다음에 좀 더 아쉬운 부분이 뭐 열이 너무 많아요. 열이 많다니요? 차가. 아, 아무래도 고성능 차는 뭐 특성상 어쩔 수 없는데. 근데 터빈 위치가 바로 여기 운전석 안쪽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안쪽에 있어요, 이건. 네네. 엔지니어링 안쪽으로도 유입되고 있어요. 순정대도 그렇고. 서킷 달리신다면야 그걸 더 느끼시겠네. 그렇죠. 근데 일상 주행에서도 그 열기는 엄청 많이 들어와요. 아, 그 정도예요? 네네네. 아니, 난 몰랐는데 지금 에어컨 틀어서 모를 수가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에어컨을 틀었는데 이게 엔지니어링 안으로 들어와요. 아, 이게 안으로 들어온다. 네. 그것 또 좀 단점이 아닌 단점. 그러니까 방열에 대해서 조금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후드도 뚫려 있고요. 아,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엔진 열을 시켜주기 위해서 뭐 방열판도 하고 냉각에 대한 보강을 좀 더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 직진자한테만. 응? 근데 왜? 이러니까 시동이 어떻게 꺼지는지 감이 안 나. 클러치를 안 밟고. 네, 침착하게 걸어 시동 한 침착하게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침착하게 키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꺼졌을 때 당황하시면 더 그러거든요. 네. 괜찮아요. 아직 근데 아직 3아웃이 안 됐기 때문에 1아웃이니까. 아유, 이 시동 그때는 한 번도 안 꺼먹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요. 이번에 진짜 꺼먹으셨네. 그러게요. 아유, 나이가 들었나 봐요 저도.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 장거리 운전할 때는 허리가 아플 것 같은데요. 아무리 순정이라 해도. 그렇죠. 조금 불편한 것도 있죠. 왜냐면 이게 사실 소재가 뭐 그렇게 고급스러운 소재는 아니라는 건 저도 알거든요. 네네. 만약에 레카로 시트였다면 더 아팠겠죠. 더 불편하죠. 네. 투스칸이 제가 이거 타봐서 아는데. 그러니까 뭐 시트고 때문에 다들 고민을 많이 하신다는데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스바루 차도 생각보다 시트고 되게 높아요. 아, 생각보다 높아요? 네, 스바루 차도 그렇고 제가 탔던 마즈다 차량 중에 이제 RX5? 뭐 RX7도 가지고 RX7도요? 있었고요. 아유, 있었고. 부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국내에는 되게 생소하게 알려져 있는 모델이 있는데 뭐 마즈다 스피드 3, 뭐 스피드 6라고 해서 스피드 6. 네, 뭐 2.5L 터보 차저 들어가는 좀 고성능 모델이 있어요. 약간 벨로스 N 느낌 차들 있고 그런 차들도 많이 타봤는데 그런 차들이랑 똑같다고 생각, 똑같아요, 시트고는요. 뭐, 저희 한국, 분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스포츠성이 BMW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뭐, 제 소신 발언이지만, 스포츠카나 모든 차들이나 이런 차는 BMW가 다 정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 BMW 많이 도와다니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BMW, 뭐, Z4도 탔었고요. 뭐, 246 M3도 가지고 있어 봤고요. 야, 이게 너무 잘 터져가지고 네. 지금 잠깐만요. 창문을 살짝만 열고 좀 들어볼게요. 말 끊어서 죄송해요. 아, 아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이런 거 항상 하거든요. 네. 창문 열고 타셔도 되세요. 오히려 오늘 같은. 아, 이게 아무리 그래도 고 RPM에서 터지네요. 한 3,000, 4,000 구간에서. 아, 이럴 때 많이 터진 거. 네. 이제 그 DCT에서는 네. 너프가 되었다 하더라고요, 이 소리가. 네,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수동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아니면은 줄여가지고. 네, 배기를 그걸 직접 튜닝을 하신다든지 네, 아니면 수동 배기로 바꾸신다는 것도 있으시고. 아유,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너무 잘 나가 가지고 이게 잘못하다가 스핀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다 하더라고요. 3단까지 스핀 납니다. 아, 더군다나 이게 자연흡기 아니잖아요. 네네. 제가 물론 투스카니 탔었을 때 자연흡기였었지만. 이걸 매일 들으면서 타면 재밌으시겠어요? 재밌죠. 저 이거 공대에서 들 항상 듣거든요. 어떤 차 대체나. 아반떼만 해도 엄청 강력하잖아요. 그렇죠. 이 차는 더 강력합니다. 이게 너무 잘 들려요, 내부에서도. 네. 그럴 정도로
파바방 파바방. 네, 바깥에서 엄청 큰 거죠. 아유 진짜 부모님이셨다면 제 난리 나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걸 왜 사모님께서 싫어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그럼 뭐 시내 같은 곳 가시기엔 좀 부담스럽겠어요? 그때는 이제 M모드를 웬만하면 놓진 않고요. 고속도로 네. 달릴 때나 가끔씩 그럴 때만 넣는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진짜 좋은 차는 정말 많이 타봤어요. 저기 슈퍼카를 타봤다고 하면 R8 V10 초기 버전도 가지고 있었고요. 싱글 클러치 버전도 캐나다에서. 네. 그다음 260 M5 이런 고성능 차도 되게 많이 타봤고 가지고 있어봤고요. 그렇지. 고성능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렇죠. 진짜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저보다. 246 M3도 초창기 때 뭐 G37도 가지고 있어봤고 다들 이야기하는 게 그런 시트 포지션이나 뭐 출력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든지 봤을 때 딱 300마력에서 400마력은 너무 강하고요. 그렇죠. 200마력 중반에서 350, 딱히 300마력대까지가 딱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에도 너무 우리 한국 모르겠습니다.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시트 포지션 높다 높다 다들 이야기를 하시지만 아 그렇잖아요. BMW가 유달리 시트고가 좀 낮은 편인 거예요. 근데 그 시트고가 낮은 만큼 핸들 위치 보정이나 뭐 대시보드 이쪽도 다 낮춰져 있고 그게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강제로 시트고만 낮췄다고 해서 그러면서 일상주행을 한다는 건 저는 솔직히 좀 비추천드리는 편인 것 같아요. 이 차는 뭐 벨로스트 M뿐만 아니고 모든 차를 만들 때 이 수많은 연구원들이 개발을 해서 시트 포지션도 맞췄을 거고요. 그렇죠. 남양연구소 네, 네. 그런 좋은 대학교 나오시고 공부를 엄청 잘하신 분들이 돈 몇천억을 써가면서 만든 차인데 그게 대해서 저는 그렇게 좀 일상주행을 하는데 좀 안 바꾸는 게 더 낫다 생각을 해서 저도 인정을 좀 지향을 하는 편인 거예요. 시트 포지션에 대한 높이나 뭐 차는 무조건 빨라야 돼.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아 진짜 네. 이건 대인님께서 진짜 잘 설명하신 것 같아요. 역시 해외에 있다 오신 분은 정말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이 차량을 예를 들어서 600마력을 줘가지고 우리는 솔직히 600마력의 모든 출력을 다 쓸 수 있는 분은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네, 도시 이런 공도에서는 뭐 그냥 재미로 타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재미로 내가 타고 내가 즐기면 되는 겁니다. 속도 경쟁을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웃긴 거고요. 그렇죠. 맞는 네.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뭐 600마력 진짜 쓸모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죠. 재미로 탄다면요 저도 솔직히 재미로 시승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어요. 600마력짜리 차량을 타고 병원 가던 뭐 저한테 막 도발하는 차들이 되게 많아요. 아. M3나 뭐 M4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엄청 빠른 차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자존감 앞에서 만나요. 그렇죠. 네. 쓸모가 없죠, 사실 그거는. 그래서 근데 그걸 컨트롤 못해서 사고가 나고 그런 거는 조금 아, 네. 저도 그거 알아요. 저 컨트롤 못해서 그럼 대부분 잠시만요. 시청 떨어지겠습니다. 제가 여태껏 듣던 것 중 지금 엄청난데요 이거는. 뭐 M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뭐 AMG도 솔직히 배기음 엄청 좋다고 하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사실 차 중에서 정말 강력한 하이 퍼포먼스 차라면 AMG GT63 S 아시죠? 네네. 그거를 제가 시승한 적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 저리 가랄 정도 지금. 아니, 물론 이게 귀가 진짜 떨어져 나갈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거보다 배기음 더 심한 차들도 사실 많죠. 엄청 많죠. 네, 캐나 이제 아시니까 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한국에도 벨로스 N으로 배기음 큰 차들도 되게 많은데 저는 좀 너무 큰 거는 또. 아 그렇죠, 네 부담스러워. 이것도 되게 크긴 큰데 배기음이. 네 커요 벨로스 N 저도. 커요 이것도. 순정보다 좀 많이 큰 편이고 이 차도. 여기 아시냐 원래 대부분 제가 급가속을 하는데. 이번만 그냥 급가속은 웬만해선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 정말 벨로스 때는 스핀 날 정도 자신이 없거든요 제가. 물론 그건 차주님 거잖아요. 또 대리님 거니까 지켜야 할 건 지켜야 되니까요. 이렇게 가속감이 그래도 좋다는 것만 여러분도 아실 수 있어요. 제가 그냥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저는 아시잖아요 운전하는 성향이 어떤지 대리님께서는. 뭐 여기가 사실 이제 마지막 터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만 듣고 사실 벨로스터에는 뭐 설명할 게 고성능 차서 실내도 사실 단조롭잖아요. 뭐 튜닝 한 거 말고는 없으니까. 그렇죠. 설명할 게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더구나 차가 밀렸었으니까 이번에는 여러분들. 근데 브레이크 감도도 좋은 거. 아 잠시만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그럼 여기서 벨로스터 N 타보자고 콘텐츠를 마치도록 할게요. 사실 원래 외관 설명을 하려 했는데 시간도 안 되니까 이건 그냥 인트로만 제가 짚고 그냥 타보자고 콘텐츠니까 이거 제가 뭐 따로 재원 같은 거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어요. 재원 뭐 해봐야 했으면 350마력에 48토큰인가? 그 정도 나오는 거 같아요. 41토큰 48토큰 48토큰 네. 그리고 아 이거 말씀하려던 거 제가 브레이크도 뭐 따로 만지셨나요? 아니요 브레이크는 순정이 아 순정 N 브레이크 네 그거죠. 그래서 제동성이 어떤지 너무 좋은 것 같았습니다. 네 영상은 여러분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차 섭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아닙니다. 그리고 Q3도 구매하셨대요. 아유 축하드리고요. 아 아닙니다. 그것도 한번 타보자고 네. 콘텐츠에 꼭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